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번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고 있다. 다음 중 위반에 해당하는 차는 했습니다. 매시 20km로 주행하는 승용자동차. 스쿨존에서 제한속도가 얼마예요? 30이죠? 이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이것도 서행하니까 맞는 거죠. 도로에 정차 중일 때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도 맞죠? 도로 정차 중일 때는 전멸등,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작동하게끔 하고 있죠. 정차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이륜자동차. 이런 케이스죠.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정차 중인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일시정지를 딱 섰다 가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네. 다 불법이죠? 일시정지하고 위험을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통과하게끔 하고 있죠. 요게 틀렸네요.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304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그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 2번.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의 3배가 아니고 2배죠. 2배. 어떨 때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두 배를 부과하고 있죠. 주정차 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렇죠. 주정차 금지 아닌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세 배가 틀렸네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5번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위험한 아이 누구냐 보는 거죠. 1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이게 보행을 안전하게 하고 있지 않네요. 네. 여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 8조에 보면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일방 통행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 맞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 다 마주보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보도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보도도 맞는데 우측 보행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어린이죠.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306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어떻게 하는가? 1번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는 서행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보통 서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리죠. 예, 왜요? 일시정지이기 때문이죠.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조항은 49조의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보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는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횡단하는 경우인데 서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얘기죠. 네.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을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안전지대에 있으니까요.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같은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거. 또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네. 일시정지가 나오면 거의 맞는 얘기고 서행이 나오면 거의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307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 어딜까요? 노인 무슨 구역이에요? 노인 복지구역, 노인 안전구역, 노인 보호구역, 고령자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는 어떤 구역, 안전을 위해서 정하는 구역, 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도 있고, 노인 보호구역도 있죠. 그래서 보호구역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세 개가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2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해가지고,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따로 정하고 있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8번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닌 거 찾아보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죠. 네, 요거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수 있는 조치가 나오는데 거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할수 있어요. 맞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항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죠. 차마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존 30으로 경찰청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요게 틀렸어요. 노상 주차장 설치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노상 주차장, 즉그 도로에
여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네. 이거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노상 주차장의 설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해요. 요거는 주차장법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요 주차장법 보면요. 노상 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해가지고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상 주차장의 설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주차장법도 함께 알고 있어야 좀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모르더라도 차마의 통행을 금지나 운행 속도 제한이나 이면도로 일방 통행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청장이 한다는 걸, 경찰서장이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외에도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요거 4번이 틀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309번.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노인을 발견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어요.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이 걸어가는 뒤쪽으로 따라간다. 이것도 안 되고. 일시정지에서 노인이 횡단한 후에 통과한다. 그렇죠. 일시정지가 나왔네요. 일시정지 나오면 거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경음기로 노인에게 주의를 주면서 진행한다. 경음기 울리고 이러면 안 되죠. 경음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오답이에요. 노인보다 빨리 통과하여 진행한다. 빨리라는 말 틀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 27조의 보행자 보호조항에 나와 있어요. 횡단보도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있죠. 답 2번이었습니다. 310번.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노인 옆을 지나가는 경우 올바른 운전 방법. 이 옆을 지나가는 경우는 서행을 하게끔 하고 있죠. 사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 옆을 지나가는 경우 안전거리 두고 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죠. 경음기 틀렸죠. 경음기. 네, 신속히 이런 말 틀린 얘기죠. 네, 안전거리 서행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1번.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냈습니다. 고등학교요? 고등학교의 노인보호구역이요. 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안 되죠. 고등학생은 청소년이니까. 네. 요거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노인보호구역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1번이죠. 312번. 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은 그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통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지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죠? 이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호구역에 지정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313번. 교통약자 중 노인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노인스럽지 않은 게 뭐냐 하는 거죠. 반사신경이 둔하고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죠. 이거 틀렸죠. 경험은 좋은데 신속한 판단이 안 돼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판단의 어떤 신체 기능이 저하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물론 노련한 판단은 가능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신속한 판단은 잘 안 되죠. 적당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돌발 사태 대응력이 미흡하고 시력 및 청력이 약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노인분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이런 거 제도로 시행하죠. 네, 그러면 또 쿠폰도 주고 그래요. 적당치 않은 것은 2번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314번 길 가장자리에서 횡단을 시작한 노인을 발견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노인을 발견했네요. 횡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번 노인은 신중하여 자동차를 보고 함부로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는 이제 보행자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보행자든지 간에 차를 보면요 차가 서주겠지 라고 생각해요. 저 차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행자는 굉장히 드물어요. 판단으로는 틀린 거죠. 2번 행동이 느린 노인보다 자동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엑셀 더 밟으면 더 위험하죠. 네, 틀렸고. 노인은 두려움이 많으므로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면서 통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음기 나왔네요. 경음기 나오면 틀린 얘기죠. 4번 노인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시정지가 나왔네요. 이건 또 답이죠.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한다 하는 거죠. 27조 보행자 보호조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답 4번이었습니다. 315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는 했어요.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는 노인을 충격한 건데 보행자 신호등은 없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1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진 않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는데 과실이 없을 수가 없죠. 2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 책임이 있다. 그렇죠. 민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민사 책임이 있죠. 3번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된다. 아니죠. 횡단한 운전자가 형사 책임이 있죠.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죠. 그죠. 4번이 맞는 얘기죠. 2번하고 4번이 맞는 거네요.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처벌의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거 12대 중과실이죠. 중과실 사고 어떻게 돼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죠. 그래서 형사의 책임도 져야 되고요. 사고에 따른 민사 책임은 따로 또 합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습니다. 민사 형사 책임을 둘 다 져야 됩니다. 답이 2번 4번이 되죠.